햄버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핫도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남자라면 핑크.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케이스를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대체로 가격대는 만원 이상대이면서 대체로 네임드 있는 그런 회사의 제품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삼성에서 정품으로 나온 버즈 플러스의 케이스부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이 특이한 세 가지 케이스인데요. 요즘에 유행하는 레트로 감성으로 나온 케이스들이라서 정말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서 인기 있는 색깔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도 힘들어서 재고가 있는 색깔로 주문을 해봤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두 가지는 좀 비슷한 모양과 형태이고 이 마이마이 케이스는 앞에 두 가지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레트로 TV와 레트로 라디오 케이스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보호 필름이 붙어져 있는데요. 제거를 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기자기하고 귀엽지 않나요? 되게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버튼을 돌려서 채널을 돌리고 볼륨도 조절하는 그런 TV가 있었는데 저는 아주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런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여러분 세대에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 제 나이가 드러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라디오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레트로 TV와 레트로 라디오 둘 다 색깔은 파스텔 톤으로 색깔이 좀 촌스럽다거나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좀 때가 잘 탈 것 같은 그런 색깔이긴 한데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뭐 나름 깨끗하게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갤럭시 버즈와 비교를 해드릴게요. 갤럭시 버즈 자체도 주머니에 넣으면 약간은 튀어나온 형태이긴 한데 이 케이스까지 들어가게 되면 좀 많이 두꺼워져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는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TV랑은 이 색깔이 거의 비슷한 색깔로 돼 있어서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열어보시면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뚜껑을 고정시키는 상단 부분이고 여기 아랫부분에다가 케이스를 장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넣으시고 딱 소리가 나죠. 그리고서 덮어주시면 또 딱 소리가 났죠. 그러면 이제 열어보시면 고정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깔끔한데요? 버즈 플러스 자체의 색깔과 이 하늘색이 잘 어우러져서 정품 케이스답게 예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닫아보시면 이 앞부분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힌지에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완전히 한 번에 딱 닫히는 편은 아니고 잠깐 멈췄다가 어느 정도 각도가 되면 닫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세게 닫아도 소리는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는 편인 것 같고요. 뒷모습을 보시면 이 부분이 개방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열었을 때 이렇게 고정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가격에 비해서는 뒷부분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뭐 부드럽게 잘 되는 편이고요. 충전은 뭐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구멍이 있잖아요. 만약에 케이스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아랫부분을 강하게 누르시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빼셔가지고 다른 케이스를 착용하시면 되고요. 버즈 플러스가 아닌 갤럭시 버즈도 착용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딱 들어봤는데요. 버즈 플러스랑 버즈는 호환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케이스든 호환이 될 것 같습니다. 까만색이라서 하늘색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도 이런 형태고요. 일단 다시 빼가지고 그리고 다음으로 레트로 라디오 케이스에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딱 들어맞아서 따로 테이프를 붙여야 된다든가 그런 거는 필요 없어서 끼웠다 뺐다 하기에는 편한 것 같아서 이런 정품 케이스가 또 좋은 면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상단에 뚜껑 부분도 맞췄고요. 열어보시면 오 핑크색과도 이 하늘색이 잘 어울려서 예쁜 것 같은데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뒷부분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힌지 때문에 이렇게 뒷부분이 뚫려 있고요. 힌지는 아까 제품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뻑뻑한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보시면 라디오 느낌을 살려내기 위해서 디테일함이 들어있습니다. 돈 3만원 값을 하는 것 같긴 하네요. 마치 이런 버튼을 눌러서 음악을 재생시켜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두 개를 보시면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한데 단점은 크기가 너무 커져서 가방에 넣고 다니지 않으면 조금 휴대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도 뭐 디자인, 그러니까 이 디테일이 살아있는 디자인이 그 정도는 좀 커버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케이스의 두께가 두꺼워 보이지만 그래도 다행히 정품 케이스여서 그런지 무선 충전도 가능은 하고요. 가격이 비싸다는 점 빼고는 뭐 예뻐서 봐줄만은 합니다. 이번에는 역시 삼성 정품인 마이마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의 경우에는 인기가 좀 많은 편이어서 재고가 잘 없으니 틈새를 잘 노리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급한 김에 노란색을 구매하긴 했는데 노란색도 뭐 나쁘진 않지만 이 케이스를 보고서 처음 딱 느꼈던 점이 아, 이거는 금방 망가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힌지가 굉장히 약해서 그리고 이 플라스틱도 굉장히 얇고 뭔가 몇번 떨어뜨리다 보면 금방 금이 가고 깨질 것 같은 그런 형태여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할것 같고요. 일단은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기는 한것 같은데요.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카세트 모양처럼 재생이나 정지 버튼도 있고 여기 꼭 이어폰을 꽂아야 할것 같은 부분이 LED 인디케이터가 보이는 그런 구멍이고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 구멍을 통해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옆부분에는 볼륨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지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뒷부분에는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듯한 이런 공간도 있지만 움직이지는 않고요. 마이마이도 아시는 분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더더욱 모르시겠죠? 일단은 깔끔한 것 같아요. 하늘색은 노란색이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디자인은 예쁜데 상단 부분, 이 플라스틱이 조금 약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케이스는 아래에 구멍이 있어서 손을 집어넣으면 쉽게 빼낼 수 있는 형태였는데 이 제품은 장착을 하셨을 때 분리를 하시려면 플라스틱이 있어요. 이거를 약간 뒤로 젖혀가지고 벗겨내신 다음에 그럼 이 뚜껑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아, 또 단점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착을 하더라도 세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장착하고서 세울 수가 없다는 거. 그냥 넘어져요. 이 점은 또 아쉬운 것 같네요. 삼성 정품 케이스 삼형제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구성이나 뭐 버즈 플러스를 보호해주기에는 이두 가지가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링케 케이스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링케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하나는 조금 더 단단한 소재의 케이스고 하나는 조금 더 물렁한 TPU 소재의 케이스입니다. 단단한 소재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상하가 분리된 형태로 제작되었는데요. PC 소재이기 때문에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아랫부분은 따로 뭐 테이프나 이런 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장착을 하면 딱 들어맞는 스타일이고, 아쉽게도 상단 부분에는 이런 테이프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버즈 플러스의 뚜껑 부분과 잘 맞춰가지고 붙여주셔야 합니다. 일단 저는 다른 케이스도 리뷰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붙이는 거는 못 보여드리지만 아무래도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옆 테두리를 보시면 이렇게 들떠 있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꽉 붙이더라도 어느 정도의 틈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뒷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앞부분에도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서 딱히 뭐 지문이 묻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군더더기 없기는 한데 저렴한 가격선에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구현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분으로 이런 가방 고리도 주기 때문에 가방에다가 뭐 걸고 다니셔도 되고 그리고 여분의 이런 점착 스티커가 하나 더 추가로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접착력이 떨어져서 다시 붙여야 하신다면 다시 붙이시면 될것 같고요. 딱히 뭐 엄청 예쁘다거나 엄청 마음에 든다거나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러네요. 일반적인 그냥 케이스 같아요. 무난한 것 같아요, 일단. 그럼 다음으로 링케 제품의 TPU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조금 특이하게 허니 머스타드 색깔로 구매해봤는데요.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보셨던 가방 고리도 들어있고요. 뾰로롱, 띠로링. 이 겨자색을 어쩌면 좋을까요? 홈페이지에서 보던 거랑은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더 이상 뭐 말은 않고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TPU 재질이어서 물렁물렁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고정이 필요한지 여기에 테이프가 붙어 있고요. 착용하고 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늘색의 경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묘한 매력이 있는데요. 띠로리.
옆면이 들뜨는 현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뒷면은 뭐 무난무난하게 이렇게 돼 있고, 부분을 보시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긴 해요. 근데 구멍이 완전히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뚫다만 그런 느낌이에요. 빛이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뭐 송곳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구멍을 조금 더 파헤쳐줘야 할것 같고요. 예쁘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햄버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핫도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제가 색깔을 잘못 골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인케 제품이 다 무난무난은 해요. 중간은 가고 평타는 친다. 그래서 뭐 걱정 없이 제가 구매하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고요. 다만 색깔은 잘 골라야 한다. 띠로링.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RR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갤럭시 버즈 플러스 케이스인데요. 케이스 겉면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명한 재질이어서 버즈 플러스의 내용물이 그대로 보이는 클리어한 케이스입니다. 구성품은 간단하게 아무것도 없이 케이스 하나만 들어있는데요. 이것도 단단한 PC 소재의 재질인 것 같고요. 겉면은 매끌매끌한 촉감이고 속은 좀 거친 느낌이에요.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꽉 맞아서 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일 일도 없고, 이 케이스 자체가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거여서 상단 뚜껑 부분도 장착을 하고 힘을 약간 주시면 고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고요. 정면을 보시면 이렇게 투명해가지고 내부의 색깔을 그대로 보여주는 효과를 내줍니다. 이 힌지 부분이 조금 튀어나온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가리고 보면 더 예쁘겠죠? 그래도 나름의 매력은 있습니다. 하단에도 앞서 말씀드린 구멍이 있어가지고 케이스를 나중에 빼시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두께가 굉장히 얇아서 가볍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배터리 잔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손가락을 집어넣고 뚜껑을 쉽게 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열고 닫을 때좀 삐걱거리는 이런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정품 케이스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값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음에 든다. 무광 재질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유광이 너무 심한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이제 슬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엘라고라는 회사에서 만든 갤럭시 버즈 케이스입니다. 초에는 갤럭시 버즈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버즈나 버즈 플러스나 호환이 돼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품은 케이스가 끝이고요. 내용물을 보시면 남자라면 핑크라서 라벤더 색깔과 러블리 핑크 색깔로 조합된 색깔을 구매했고요. 뚜껑은 피치고 아랫부분은 진 인디고 색깔인 그 케이스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재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라면 핑크라서 핑크 색깔을 구매했고요. 이거는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이에요. 두께도 좀 얇은 편이고 겉은 무광 재질이고 속은 약간 반짝거리는 번쩍거리는 그런 재질이어서 갤럭시 버즈 자체에 뭐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위아래에 둘다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붙여가지고 고정을 해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일단 아래부터 씌워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했네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니까 버즈 플러스의 하늘 색깔이 거의 다 가려져가지고 아예 다른 색깔로 창조가 되어버렸네요. 색깔은 예쁘고 좋긴 한데 제가 원하던 색깔은 사실 아니어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뭐 이것도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위아래가 분리된 형태이기 때문에 옆면이 뭐 들뜬다든가 틈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현상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정면에는 구멍이 뚫려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잘 맞춰야 하더라고요. LED 인디케이터랑 이 구멍이 케이스랑 또잘 맞지가 않아가지고 구멍을 잘 맞춰야지 불빛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아니, 자꾸 이런 식으로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잘 맞추면은 앞부분이 이렇게 불빛이 보이긴 하거든요. 아랫부분도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를 부착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불빛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잘 부착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남자라면 핑크. 일단 뭐 딱히 특출난 기능은 없는 것 같고요. 여태까지 제품들은 다 국산 제품이었는데 엘라고 케이스는 디자인 바이 엘라고 인 캘리포니아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네요.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에서 했고 만들기는 중국에서 만들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나인 어클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버즈 플러스 케이스인데요. PC 소재와 TPU 소재, 그리고 기타 소재를 혼합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투명 파우치에 담겨 있어서 다른 제품과는 좀 특이한 느낌을 주고요. 가방에 걸수 있는 이런 고리가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근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새 상품을 구매했는데 흠집도 많이 나 있고 사용감이 느껴지는 건제 기분 탓일까요? 그리고 아까 미리 확인하면서 느낀 건데 여기 이런 내부도 뭔가 사용감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인어클락 뭐 공식 그 마켓에서 구매한 건데 뭔가 반품 들어온 걸 받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당황스럽네요. 여기 상단에도 좀 사용감이 있고 일단은 그냥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게 봉인된 실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왔으니까 이게 새 상품인지 아닌지는 저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일단은 한번 씌워보도록 할게요. 아래 부분도 단단한 PC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테이프 없이 고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또 반대로 끼웠어. 조심하세요, 이거 뺄 때. 일단 보시면 이렇게 하늘색과 하얀색의 조화가 어우러지는 듯한데 색깔이 그렇게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스카이 색깔을 샀는데 스카이 색깔과 오션 색깔의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불빛으로 온 부분이 이런 식으로 홈이 파여져 있어서 그냥 보인다는 거. 손잡이 부분의 디테일도 있고 제조 과정 중에 이런 오염원이 묻은 것 같기도 한데 좀 그렇긴 하네요. 일단 뭐 이런 식의 뭐 상하 분리되는 그리고 필름으로 붙이는 이런 케이스는 거의 다뭐 디자인이 같기 때문에 색깔만 보고 저렴한 거 구매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이런 식으로 된 거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비싸게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비싸게 사실 거면 차라리 이런 특이한 케이스를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가지 버즈 플러스 케이스를 리뷰해 봤는데요. 7가지 제품 모두 다 기존 버즈 제품과도 호환이 가능했고, 무선 충전도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었고요. 일단은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정품 케이스 중에서는 라디오나 TV 제품이고요. 투명한 이 RRE 케이스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테이프 없이도 고정이 잘 되고, 버즈 자체의 디자인을 잘 살려주면서 나름의 디테일도 있기 때문에 깔끔한 거 좋아하는 분들이시면 이 RRE 투명 케이스 를 구매하셔도 나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케이스 7종, 아니 8종을 리뷰해 봤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